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는 협착증, 중심협착증 4마디 수술했던 케이스가 잡았습니다. 고령의 다발성. 이분은 1, 2, 2, 3, 3, 4, 4, 5. 이렇게 4마디만 막히셨는데, 꽉 막히셨어요. 그래서 고정술을 대부분, 타원에서 권유를 받으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오래 아프셨고, 양측 다리 뒤로 저리고, 잘못 걸으십니다. 엑스레이상 보면은 뼈가 연결되는 병이 있고요. MR상 측면 보면은 동그라미 있는 내부 1, 2, 2, 3, 3, 4, 4, 5. 4, 5번이 제일 많이 막혀 있죠. 중심협착이 이렇게 1, 2, 2, 3, 3, 4, 4, 5번 협착이 돼 있고, 우리가 마일로그램에서 보면 신경 나가는 길이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아래쪽부터 수술을 시작했는데 밑에부터 1, 4, 5, 3, 4, 2, 3, 1, 2 이렇게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4, 5번 협착증 정리하고, 아니 혈관도 많이 자라나 있어서 협착증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4, 5번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협착증과 지방, 혈관, 인대 정리하고, 이게 2, 3번 정리하고 수술 마치고, 1, 2번도 마찬가지로 수술 마칩니다. 네 마디 밑에서 진행한 거죠.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는 한 마디 정리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뭐 크게 혈관이 많이 길어나지 않은 경우는 20분까지도 짧아질 수 있고, 출혈이 좀그 작은 혈관들이 좀 수술 시야를 방해하면은 40~5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평균 30분 정도 보고, 마취는 이제 경막에 허리 마취하거나 전신 마취를 한 대부분 허리 마취하는데, 이렇게 마디가 많이 있거나 1, 2번까지 올라간 경우는 전신 마취가 조금 더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각 부위마다 배액관을 삽입해서 이를 하루 이틀 이 뒤에 제거하고, 그리고 이네 마디를 이렇게 수술하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행은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출혈이 거의 없기에 수혈도 필요 없고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다발성 병변 하기에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경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마디 수술할 때 보통 많이 열고 고정하고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피하고 이렇게 다발 협착증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빨리 좀 좋아질 수 있고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영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